선두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고양 오리온 그리고 6강 플레이오프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SK가 시즌 다섯 번째 대결을 펼치고 있는 고양 실내 체육관입니다. 추일승 감독의 남자들이에요. 김병철 코치와 조성현 코치 그리고 임재현 코치까지 이 세 명 모두 참 어마어마한 또 선수 시절을 보낸 또 그렇죠. 주인공들입니다. 모두 우승을 했던 예. 선수 시절에 우승을 했던 경력이 있고요. 네. 공교롭게도 다 뭐 가드들이네요. 그렇네요.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를 봤던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병철 코치와 조성현 코치 그리고 임재현 코치까지 추의 남자들. 김병철 선수야 뭐 고양 오리온 이전에 대구 오리온 시절부터 그렇죠. 뭐 프랜차이즈 스타였죠. 예. 그리고 이제 코치까지 계속해서 이제 오리온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이제 최근에 세 명 중에서는 코치가 된 임재현 코치입니다. 지난 시즌에 은퇴를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승 반지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팀을 꾸려가고 있는 코치진들이었고요. 이제 45대 38, 7점 뒤져 있는 오리온부터 한 쿼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리온은 한 쿼터 오드리언 바셋과 허일영, 장재석, 에런 페이지 그리고 이승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영이 바셋을 맡고 있고 에런 헤이즈 최진영이 따라갑니다만 재차 에런 헤이즈 2점 첫 득점을 헤이즈가 올렸다는 것은 고양 오리온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헤이즈 예. 선수가 좀 더 득점 볼을 가동해 줘야지 외곽에서도 아마 슛이 터질 겁니다. 이렇게 헤이즈는 10점째 그리고 5점 차로 줄어들었고 정면에서 화이트 장재석이 맡고 있어요. 김선영 올라가지 않고 민선 드리블 이후에 잘 튀어나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고양 오리온은 계속해서 과감하게 스위치 매트를 쓰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전반에 약간은 안 맞았었거든요. 예. 지금은 장재석 선수가 화이트를 잘 막았습니다. 네. 자, 툭 넣어줬어요. 장재석 최진영을 앞에 놓고요. 자, 흘러나오는 볼을 툭 쳐줬고 최진영 다시 왼쪽 김선영 달립니다. 가볍게 두 점. 선영의 스피드를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득점 장면. 빠르죠. 공이 예. 오늘 두 개째 나왔는데 두 개의 성공 예. 모두 김선영 선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5점째 김선영이고요. 자, 슛 과정에서 슛 동작 이전이었던 것 같네요. 슛 전이군요. 예. 예. 자, 김선영 선수의 두 번째 게임 반칙. 자, 에런 헤인즈 오늘 이 후반전의 첫 득점 장면이 재차 따라 올라서 만들어냅니다. 바셋 조금 짧았는데요. 치열한 다툼 끝에 이 볼은 오리온의 볼. 고양 오리온은 계속해서 바셋이 피켓롤을 하면서 김선영 선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네. 큰 생산성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 자, 이번 30여 초 정도가 흘러간 3쿼터인데 멀리 봐줬어요. 바셋이 받아줬고 김선영을 앞에 놓고 들어갑니다. 다시 내줬고 허일영의 득점. 오늘 넉 점째 허일영입니다. 자, 다시 또 스위치해서 이번에는 화이트를 이승현이 맡고 있는데요. 그렇죠. 김선영 높은 패스를 띄워줬는데 읽히고 말았습니다. 자, 마생 계기로 대쳐놓고 짧은 패스 그대로 득점 이승현. 이렇게 3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고양 오리온의 무서운 점이 속공과 바로 3점인데요. 네. 지금 일단 속공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수비가 되고 있고요. 특히 화이트를 잘 막고 있어요. 네. 자, 바로 이 화이트에 대한 수비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전단전이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장재석 선수가 막고 있고요. 스크린이 오면은 스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장재석 선수가 신장이 크기 때문에 그 화이트 선수가 슛을 쏘기는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높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셋의 참 재치 있는 패스들이 모두 득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자, 일단 수비에서의 어떤 좀 달라진 모습들이 공격 과정이 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는 또 기초가 되어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SK는 화이트 쪽에서 공격 로트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싱글턴과 뭐 김선영의 피켓롤을 한다던가 싱글턴이 지금 피켓, 포스트업을 한다던가. 예. 근데 포스트업은 지금처럼 더블팀이 오거든요. 그렇죠. 최준영 막 찼어요. 그러나 지금은 파울. 자,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최준용입니다. 그리고 장재석이 참 끝까지 잘 막아봤는데. 자, 지금은 최준용이 좀 마음먹고 좀 올라왔는데 이걸 장재석이 막아줬거든요. 이 장면에서 지금 파울인데. 지금 블락 이후에 손목이 닿거든요. 사실은 불리지 않았어도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은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블락슛이 수비의 위험이거든요. 그렇죠. NBA는 이런 장면을 많이 안 봅니다. 예. 참 수비에서 정말 꽃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이런 덩크를 막아내는 장면들은. 자, 이렇게 1분은 실패했던 최준용 두 개 모두 놓쳤습니다. 그 NBA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볼 돈 나이, 공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파울이 아니었던 진을 자유투를 던지게 되면 그것을 실패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 두 개 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공교롭게 좀 그런 명언들이 좀 떠오르고. 그리고 이어서 이승현의 득점, 이렇게 한 점 차 따라 붙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지금 좀 아쉬운 거는 FK가 올 시즌 보면은 문경 감독이 작전 시간이 한 타임씩 늦거든요. 네. 지금은 한번 불렀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한 점차까지 쫓기고 있는 그렇죠. 상황. 최준용의 돌파를 선택 다시 내줬고 김선영이 외곽에서 3점 들어갔어요. 김선영. 자, 온갖 풀리지 않을 땐 김선영입니다. 그렇죠. 결과론적이지만 작전 시간을 안 부른 것이 효과를 봤네요. 예. 한 점차가 다시 넉 점차로. 마셀 접근하고 있어요. 패스업 그리고 이승현 한 걸음 앞에서 100차 선고. 다시 9점차. 자, 이승현도 오늘 15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이트가 직접 던져봤는데 이번엔 님을 외면합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오리온에게는 동점 내지는 역전의 기회. 이승현 다시 에런 헤인즈 리플레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50-50 동점입니다. 네, FK는 화이트가 막히니까 화이트에게 공을 주고 1-1 한번 시켜봤는데 그것도 실패했거든요. 네. 지금 다른 또 변화가 필요하겠죠? 예. 자, 경기 초반은 상당히 좀 어렵게 시작했던 오리온이 자 3쿼터 중반부 동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부경도 깨끗하게 림을 달랐습니다. 52-50. 이제 본격적으로 승부가 시작이 됐네요. 네. 자, 초반 어떤 좀 주춤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두 팀이었는데 조금씩 이제는 살아나고 있는 3쿼터. 에런 헤인즈 패스를 넣어줬는데 다시 본인이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승현에게 오픈 찬스 석점 빨려 들어갑니다. 53-50에 고향 오리온이 한 점의 리드를 갖게 됩니다. 화이트가 넣어줬고 싱글턴 다시 두 점. 자, 한 점 승부가 시작이 됐고요. 바셋이 빠르게 이동 조금 짧았어요. 자, 공을 다시 따냈고요. 세 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김선영에게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테리코 화이트가 마무리. 56-53이 됐고요. 자, 오리온에서는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두 팀 모두 화끈한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경기가 재밌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점 싸움에서 조금 벌어지자 작전 타임을 요청한 추일승 감독이고 이승현의 이 석점 기회를 살려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느새 이승현이 18득점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예. 자, 오늘 팀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승현 선수입니다. 자, 초반 경기 초반은 참 최진수 선수가 좀 이끌어주었다면 이승현 선수가 이제는 또 살아나고 있고요. 최근 3경기, 특히나 이 삼성과의 경기에서 33득점 경기였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기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죠. 뭐 오늘도 이미 17득점 이상 18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3경기 22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3점 성공률이 50%, 리바운드도 6개 이상을 따내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참 뜨거운 감각 보여주고 있어요. 부상 이후에 돌아와서 식감각이 안 좋았었는데 예. 뭐 삼성전 이후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참 이승현 선수가 막 실력도 실력이지만 흔히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외모에서 좀 자신감이 있다. 팀 내에서는 특히. 예. 그렇죠. 예. 뭐 본인 뒤로도 좀 많이 있다. 바로 이건데 자 김도수 선수가 평가를 했어요. 우리 팀은 얼굴이 좀 아쉽다. 다 좋은데 승현이도 그렇고 허일영 선수도 그렇고 외국인 선수도 비담이 없다. 이승현은 우리 팀에서 중간 정도 단타 수정을 했으니까 이승현 선수가 나 그럼 자기는 뒤에서 네 번째 쯤으로 바꾸겠다고 바로 정정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뒤에 세 명은 누굴지. 외모로 이승현 선수, 뒤로 서는 선수는 누굴지 이거는 갑자기 최진 선수 왜 나올까요? 전 여러분의 상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걸로 자 이제 4분 38초 정도가 남아있는데 에런 헤인즈가 빠른 패스를 길게 넣어줬고 다시 이승현입니다. 외곽에서 조금 짧았어요. 리바운드 테리코 화이트. 김소명의 원핸드 덩크. 지금 고양 오리온은 아쉬운 것이 작전 시간 이후에 득점을 그렇죠.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속공을 줬거든요. 예. 각자가 5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네. 자, 1점 차, 2점 차에서 다시 5점으로 벌어지고 있는 3쿼터. 골밑이 비어있었어요. 헤인즈가 속이고 2점. 16점째 에런 헤인즈입니다. 지금 헤인즈 선수는 허희정 선수의 플렉스 컷이라고 하죠. 스크린을 받아서 반대편 골밑으로 오는 이 동작에서 SK가 수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시 3점. 싱글턴. 이승현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싱글턴 선수가 본인이 직접 결국 던져봤어요. 시간에 쫓겼고 뭔가 좀 맞지 않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장재석 한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다시 한 점 차 그리고 작전 타임이 요청됩니다. 자 장재석 선수의 이 득점도 상당히 컸네요. 자 다시 한 점 차 자 뭔가 좀 엉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SK인데 스미스턴이 그렇죠. 예. 약간 좀 어려운 최무경 선수가 예.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1대1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무경 선수가 오면서 예. 약간의 미스가 그렇죠. 난 거죠. 선수들 예. 간에 소통이 안 됐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팀에 바로 또 장재석의 득점 이렇게 점차가 다시 됩니다. 자, 따라 붙고 있는 오리온인데 고양 오리온이 따라붙는데 1등 공신은 이승현 선수가 공격에서 해주고 있고요. 수비에서는 네. 장재석 선수가 화이트를 잘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후반에 원동력이 되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일단 전반에만 화이트에게 19점을 내줬던 오리온인데 지금 3쿼터 화이트의 득점은 2점에 불과해요. 그렇죠. 여기서 스위치를 하기 때문에 스크린을 통한 플레이로 화이트도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반에 그 싱글턴 선수가 포스업을 할 때 더블팀이었을 때 빼면서 3점이 나온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또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뭔가 좀 전반에서 부족했던 아쉬웠던 점들을 잘 좀 내워가고 있는 느낌의 오리온이고요. 자 오리온의 홈팬들 오늘도 열심히 또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두권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오리온. 바로 다음 경기가 또 이제 KGC의 경기고 자, 장재석의 이 두 점으로 이제는 한 점 차. 작전 시간 이후에 기습적인 프레스를 한번 걸어봤던 고양 오리온이고요. 네. 정면에 페리코 화이트 장재석이 붙어 있어요.
따라갑니다. 화이트 뒤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김민수를 거쳐서 김선형. 아, 김선형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데리언 바셋. 저 화이트를 앞에 넣고 왼손 레이업 성공입니다. 이렇게 다시 앞서가는 고향 오리온입니다. 네, SK도 마찬가지. 아까도 고향 오리온이 적선 시간 이후에 공격 실패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아쉬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한 점의 리드를 오리온이 갖고 있는 상황. 화이트 빼줍니다. 최진영 던집니다. 석점 꽂혔어요. 61대 59. 자, 다시 두 점의 리드를 회복하고 있는 SK. 자, 좌측. 에런 헤인즈 두 명 속이고 올라가는 장면에서 자이트 투샷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헤인즈의 무서운 점이죠. 자유투를 끊어내는 능력이 참 좋습니다. 예. 김선영 선수가 예, 살짝 꼬였고 팀의 바세스 공을 빼냅니다. 그리고 화이트를 앞에 놓고 본인이 직접 해결. 뭐 양팀 모두 오늘 턴오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예. 그 턴오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라이브 볼 턴오버라고 해서 지금처럼 공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격권을 넘겨주면 속공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안 좋은 턴오버가 나왔던 SK죠. 예. 헤인즈가 자유투 1구를 놓칩니다. 오늘 10넉 점을 기록 중인 에런 헤인즈. 61대60 다시 한 점 차. 경기장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헤인즈 가족들이고 김선형 화이트 바로 올라갑니다. 석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싱글턴 두 점입니다. 지금 또 패턴을 통해서 화이트를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요. 네. 화이트의 야투는 지금 계속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분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임 클락. 자, 바셋 헤인즈에게 넘겨줬고 헤인즈 김선영이 맡고 있습니다. 장재석에게 도전 곧바로. 지금도 스위치가 돼서 김선영 선수와 헤인즈와 넷스위치하면 좋은 수비를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틈을 장재석이 잘 노렸습니다. 네. 자, 참 장재석 선수가 오늘 특별한 득점들을 보여줬고 이번에 좌중간으로 밀어줬고 다시 화이트가 김민수에게 이어받습니다. 김민수가 던집니다. 그리고 자나토 리마운드 이승현. 오데리언 바셋 올려놨습니다. 64대63 다시 앞서가는 오리온입니다. 지금 바셋의 돌파도 좋았지만 장재석 선수가 포점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스크린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바셋 선수가 완벽하게 열릴 수 있는 장면이 나왔죠. 예. 이렇게 바셋 또는 12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허희영이 최진영을 막고 있는데 자, 두 명의 수비 김민수 돌면서 오른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임 플랍. 자, 전달하기 전에 자, 지금은 에런 헤인즈 그리고 비어있는 장재석을 잘 봐줬고요. 그러니까 참 빈 공간들을 좀 잘 이용을 해봤던 장재석 그리고 자 바셋 아 얼리 올라가네요. 장재석 선수가 화이트 선수를 막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 자연스럽게 스크린 내면서 레이업 찬스를 만들어줬죠. 예. 46점 2초가 남아있는 3쿼터. 한점을 추가인 오리온이고 자 SK에 가는 강준우 선수를 수입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오리온도 선수 교체인데요. 문태종 선수를 수입해요. 자, 초반에 좀 기세를 잡았던 SK인데 그 기세를 지금은 뭐 거의 놓친 셈이 됐어요. 리드를 지금 다 잃었습니다. 후반 들어서 전반에 안 됐던 점을 보완하고 나온 고향 오리온이 예. 예, 보완이 잘 됐기 때문에 경기 뒤집은 거죠. 예. 문태종. 다시 바세. 장재석이 벌어주면서 바셋 뒤로 내줘요. 에런 헤인즈 샷클락 줄어들고 있는 상황 빼앗겼어요. 이제 30여 초가 남아있는 3쿼터. 멀리 봐줬고 데리코 화이트 최진수 지금은 장재석 선수의 파울. 자, 인바직 3개째가 됐고
다음 파울부터는 자유투를 내주게 되는 오리온입니다. 싱글턴을 또 열심히 막아봤던 장재석 선수입니다. 지금 공격 시간과 샷클락과 그 경기 시간이 7초 정도 차인데요. 예. 그래서 원자 플레이를 할 것이냐. 예. 7초면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싱글턴 다시 장재석이 붙어 있는데 탁구로 멀리 빼줍니다. 살짝 걸렸지만 함준우 그리고 화이트 속이고 한번 앞에서 2점 테리코 화이트 23득점째 샤클라 꺼졌고요. 오데리언 바셀 비어있는 곳으로 왼쪽 코너 무태전 들어갑니다. 3점 67대 65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됩니다. 고향 오리온이 2점의 리드를 가져온 3쿼터입니다. 대로한 공학들이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문태영 선수를 투입한 효과를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리온이 2점 앞선 상태로 남아있는 10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